우리가 정말 여기저기 고생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인공관절에 관한 얘기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뭐 10년이 가는데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우리가 쓸 만큼 우려서 써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맞나요? 네. 우선 제가 인공관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네. 모형을 가지고 나왔어요. 인공관절은 무릎 뼈의 연골이 다 닳고 안 좋아졌을 때 이건 인공관절입니다. 그 안 좋은 연골을 다 깎아내고 그 부위에 인공관절을 씌워서 결합하는 수술입니다. 간단하게 더 쉽게 설명드리면 치과 갔을 때 이가 상하면 신경치료를 하고 신경치료에도 반응이 없으면 뽑아야죠. 이를 뽑아내고 네. 임플란트를 하잖아요. 그쵸. 무릎에 임플란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쉽고 네, 편합니다. 이 인공관절도 실제로 수명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10년에서 15년 정도 사용하면 재수술이 필요했어요. 최근에는 기술도 발달을 하고 이 인공관절도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20년 이상 사용해도 90%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최근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관리를 잘 못하면 주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20년이 아니라 10년, 5년도 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수술 후에도 꾸준하게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